This is the new iPad Pro. 안녕하세요. 파란만장입니다. 지난달 30일 저녁 11시에 애플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출시를 했습니다. 그 이후에 정말로 많은 분들이 아이패드 프로 3세대에 관심을 갖고 계시고요. 또 구매를 준비하고 계시는 듯 합니다. 지난번 제가 업로드했던 아이패드 프로 영상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제가 지금 아이패드 프로 2세대 가지고 있는데요. 아이패드 6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3세대로 기변하는 게 괜찮을까요? 좋은 선택일까요? 이런 질문들을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요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요, 기존의 아이패드를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다른 태블릿을 가지고 계시면서 이번 아이패드 프로 3세대로 기변하는 거 정말 괜찮은 선택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아이패드 프로 3세대는요, 정말로 구매욕을 최대한으로 자극시키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을 듯 하고요. 디자인 측면만 봐도요, 굴곡을 버리고 단순 직각 형태로 바꿨을 뿐인데요, 세련미와 고급스러움을 연출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디자인 요소만 보고도 구매하고 싶을 정도의 이런 정말로 메리트를 가지고 출시를 했습니다. 여기에 애플이 그간 고수해왔던 라이트닝 단자를 버리고요, USB-C 타입의 단자를 채택함으로 인해서요, 충전 속도, 데이터 속도 상승은 둘째치고 타 제품과의 호환성, 확장성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. 이것만 보더라도 구매 포인트가 되고요. 그러나 결정적인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. 바로 애플 펜슬 2세대 출시인데요. 그간 애플 펜슬을 잘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애플 펜슬 2세대 출시로 인해서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구매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. 그간 애플 펜슬 1세대의 치명적인 문제라고 했던 이 충전 방식의 문제와 이 분실의 위험성, 이 부분을요, 애플 펜슬 2세대에 와서는 깔끔하게 해결을 했습니다. 여기에 포토샵, 뭐 영상 편집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, 이번 CPU는요, 포토샵과 영상 편집에 정말로 최적화됐기 때문에 이 역시 구매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구매 포인트가 상당히 좋은데요, 그러면 이번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기변하는 거 정말로 괜찮은 선택일까요? 여기에는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, 그간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면서 아이패드 프로 1세대나 아니면 현역에서 이제 슬슬 은퇴한 시점이 된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, 혹은 안드로이드 계열의 태블릿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태블릿 PC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던 분들은요, 이번 아이패드 프로 3세대 구매는 정말로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문제는요, 아이패드 프로 2세대나 아니면 아이패드 6세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인데요, 이 두 제품은요, 아직까지도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거를 버리고 3세대로 넘어가야 하느냐, 여기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, 어떤 스펙이나 디자인적인 요소만 보고 기변을 하기보다는요, 본인이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를 먼저 체크를 해보셔야 될 듯 합니다. 단순히 어떤 영상 시청이나 웹서핑 용도로 하면 지금 사용하시는 제품도 이미 충분한 스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기변의 이유가 없어 보이고요. 차라리 이번 제품은 그냥 건너뛰고요, 2019년도에 발표되는 이 차기 신제품을 노려보시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. 그러나 여기에 노트 기능, 필기 기능을 자주 사용하신다면요, 애플 펜슬 1세대와 2세대는 차이가 있다 보니까요, 아이패드 프로 3세대로 기변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. 여기에 또한 뭐 사진 편집이나 영상 편집, 그 외의 활용성들이 정말로 많으시다면요, 이번 아이패드 프로 3세대로 넘어가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을 듯 하고요.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, 이 안드로이드 계열의 태블릿 PC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요, 이번 아이패드 프로 3세대로 넘어가는 것도 나름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패드 2부터 지금까지 사용하다가 이번에 갤럭시 탭 S4로 넘어와서 사용을 해봤지만요, 아무래도 이 어플 퀄리티에 있어서는 안드로이드 쪽보다는요, 아이패드 쪽 어플이 퀄리티 좋은 게 더 많은 듯 합니다. 그렇다고 안드로이드의 어플이 퀄리티가 다 낮다 이건 아닙니다. 상대적으로 아이패드 쪽에 더 많다는 얘기고요.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, 아무리 뭐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패드로 넘어왔다 한들 내가 이 제품을 가지고 단순히 영상 시청이나 웹서핑으로만 사용한다면 굳이 구매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.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저희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요, 좋아요, 구독 잊지 마시고요. 전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먼저 가볼게요.